배가 항해를 떠난 지 1년 좀 안 되는 기간에 배가 아예 침몰을 하게 돼요. 그때 대원들이 굉장히 희망을 잃고 시리에 빠지게 되죠. 그랬다가 엘리펀트 섬으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거기서 와 드디어 육지다 우리가 섬에 도착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책 추천 리뷰를 좀 하려고 전에도 한번 책 추천 한번 했었잖아요. 네. 출판사한테 뭐 협찬 받은 거 아니고요. 이거 뭐 해봤자 14,000원밖에 안 하는데 협찬 뭐 받았을 일 없을 것 같고 재밌어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 셰클턴의 위대한 항해라는 책이에요. 셰클턴이 누구냐면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인데 첫 번째는 이 책의 전반적인 줄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말 그대로 위대한 항해, 실패한 항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항해다 뭐 이런 어떤 역설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책 표지에 보면 인듀어런스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게 네. 배 이름이에요. 어니스트 셰클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릴 때부터 되게 바다에 나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제 전향적이고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고 당시에 탐험가를 꿈꿨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 셰클턴이 본격적으로 항해에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미제 세계를 탐험할 거야 했던 게 20세기 초인데 20세기 초가 어떤 시대일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이란 말이야. 1914년에 발발하잖아.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에는 어떤 시대였을까? 이 책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 터지기 이전에는 제국들끼리 경쟁하던 시대였어요. 19세기에 근대국가가 거의 완성됐다라고 보거든요. 근대국가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이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뭐 자본주의라든가 법치국가라든가 이제 법률에 의거한 제형법존주의라고 하죠. 근대국가의 모습 중에 제도라든가 법률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말고 영토의 개념이 명확해지거든요. 16세기, 15세기의 유럽은 도시국가보다 좀 더 큰 스테이트의 단계에 있었던 국가들끼리 경쟁을 했었단 말이야. 경쟁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국경선이 명확하게 구획되지가 않았었어. 우리가 17세기 초에 있었던 30년 전쟁 이후로 도시국가들 또는 국가들 간의 영토가 명확하게 구분이 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 베스트팔린 조약이라고 하는데 그걸 기점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영토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게 돼. 조선도 그랬거든. 위에 북방이 여진족이 있었지만 거기다 말뚝 박아놓고 여긴 조선 땅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 넘어와서 살았었고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시작했던 시기가 19세기였던 거고 근데 유럽에서는 19세기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미 예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던 식민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뭐 프랑스 영국이 넘어가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아프리카 뭐 아시아 등등 해가지고 많은 식민지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다가 제국들끼리 경쟁하다가 빵 터진 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 책 내용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 배경에서 20세기 초는 어떤 시대였냐. 국가들끼리 경쟁하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탐험가의 시대였어요. 탐험이라고 하면 지도에서 없는 그런 지역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20세기 초만 해도 이미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도에서 없는 지역은 거의 없었지만 탐험가들의 시대는 점점점 막을 내리고 있었죠. 왜냐면 예전에는 탐험가들의 본격적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콜럼버스 항해 이후잖아요. 네. 없는 곳을 찾아가면 지도를 만들고 새로운 곳을 발견하고 새로운 유적을 발견하고 그걸 발견하는 순간 막대한 부와 명예를 지게 되는 그리고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국가에서 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냐 새로운 무역 루트를 뚫기 위해서 국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가 발견한 게 아메리카 대륙이었잖아요. 콜럼버스가 발견한 게 네. 아메리카 대륙이라 생각은 안 했지만 어쨌든 막 그랬는데 거의 막바지에 있었던 게 20세기 초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인류가 발이 닿지 않았던 곳이 어디였느냐를 보면 남극이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극의 중심이라고 하는 남극점을 정복하지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셰클턴도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어릴 때부터 위대한 어떤 탐험가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기 미지의 세계로 가서 탐험을 해야겠다 그런 탐험가의 정신을 가지고 인류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최초의 발견자가 되리라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중산층이었고요. 의사였고 당시의 의사는 오늘날처럼 잘 살고 이러지가 않았었어. 이발사랑 의사랑 좀 구분되지 않은 시대이기도 했었고 19세기만 해도 중세 유럽 또는 근세 유럽만 해도 외과 의사는 이발사였던 거 알아?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이발사가 외과 수술을 했었어요. 맞아요. 위생에 대한 개념 전혀 없었고 그만큼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19세기만 해도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손을 통해서 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자각하기 시작한 게 20세기예요. 그거를 자각하는 순간 이제 의사들이 손을 씻기 시작했고 감염률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된 거죠. 네. 어쨌든 이거는 딴 얘기고 어쨌든 20세기 초에 막 국가들이 경쟁을 했고 셰클턴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영국 사람이잖아요. 영국이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잖아. 네.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 뭐 노르웨이, 북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제 중부 유럽 국가들 다 해가지고 이제 남극을 정복하러 갔던 거야. 당시에 아메리카 대륙은 또 이제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남극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남미 대륙에서 출발해서 갔는데 셰클턴 같은 경우는 1907년에 첫 항해를 떠나요. 남극으로 정복하겠다 갔는데 거기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156km를 남겨놓고 남극점까지 또 죽음과 싸우면서 갔는데 식량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 후퇴를 하게 되고 그 굉장히 통안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시 남극점을 정복하게 되고 자기가 남극점을 최초로 정복한 탐험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고 싶었는데 셰클턴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셰클턴이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뭐냐 탐험을 했고 이미 뭐 이제 여러 군데 투자
수사를 받고 해가지고 이제 남극 탐험을 떠났는데 남극청을 정복하지 못했잖아. 최초로 누군가가 정복을 했단 말이야. 네. 너무 약이 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되게 전향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남극 대륙을 횡단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인디어런스 호라고 이제 인내라는 뜻이잖아요. 네. 배 이름을 짓게 되고 1914년에 남극 대륙 횡단하는 이제 탐험을 떠나게 돼요. 그때 당시에 세클턴하고 같이 탐험을 떠났던 대원이 27명인데 이걸 두고 이제 세클턴과 27명의 대원들이라고 해요. 남극에 갔어. 남극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남미가 이렇게 돼 있고. 네. 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갔는데 세클턴은 남극에 그래도 여러 번 갔다 왔던 사람이고 당시에 채용했던 사람들 중에 1907년에 남극장을 정복하러 갔던 1등 항해사가 함께 해요. 둘 간에는 굉장히 끈끈한 어떤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 1등 항해사 이분이 되게 위치도 잘 찾고 남극항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경험도 많고 사실 인류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걸 온라인처럼 인터넷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보급되기 전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짱이었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혁명 때문에 책으로 그게 지식이 보급이 되고 그것 때문에 지식이 급속도로 전파가 되면서 문명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극을 간다라고 했을 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주비행사를 뽑을 때에도 엄청나게 많은 트레이닝을 시키잖아요.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한번 갔다 왔던 사람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게 되면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네. 그 변수들을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중에 이제 1등 항해사가 그런 존재였고 같이 갔는데 어떨 것 같아요? 남극 탐험을 가면 도전 그 자체일 것 같은 1914년도 1차 세계대전이 터졌던 해예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유럽의 강대국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죠. 네. 그때 떠난 거예요. 20세기 초에는 이미 그 항해에 필요한 거의 모든 기술들이 발달이 돼 있었어요. GPS나 이런 건 없었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들도 많았고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뭔가 설렘 이런 것보다 두려움과 이게 너무 컸을 것 같아요. 엄청 무섭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책에 되게 자세하게 기술이 돼 있어요. 전제 스토리를 얘기하면 남극 항해를 떠났는데 거기서 이제 조난이 되게 돼요. 떠다니는 얼음들을 부빙이라 그러는데 부빙을 뚫고 나갈 수 있게끔 배를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얼음들이 막 떠다니고 있을 때 깨고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강도와 이런 걸 가지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결국 부빙 안에 갇혀버려. 배가 대원들이 내려와서 곡괭이로 막 얼음도 깨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야. 부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 한 채만큼의 그런 얼음이 아니에요. 아주 큰 부빙은 축구 경기장 한 30개를 합쳐놓은 정도의 큰 부빙들이 떠다닌단 말이에요. 배가 딱 갇혀버린 다음에 이거를 깨도 안 되고 부빙이라는 게 해류를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해류가 어떻게 풀리면 또 지나가는 그렇게 하면서 탐험을 했던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해서 부빙이 갇힌 상태로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결국은 몇 개월이 지나자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식량도 떨어지고 배에 승선한 강아지를 49마리를 데리고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썰매를 끌어야 되니까 그 남극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남극이 얼마나 추웠고 얼마나 대원들이 무서워했고 두려움에 떨었고 얼마나 극한 환경이었는지를 책에 굉장히 자세히 묘사가 돼 있고 떠밀려 가다가 유일한 희망은 북서쪽으로 해류가 밀려가지고 엘리펜트 섬으로 가는 그게 이제 유일한 희망 였던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부빙에 갇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떠밀려가가지고 북서쪽으로 점점 이동하는 거야. 그러다가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또 좀 더 멀어지는 거.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아 배를 포기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부빙들이 점점 이제 배를 쪼여오니까 나무들이 막 박살날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엄청 천둥 소리와 같았다 뭐 이렇게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표현들을 책에 찾아볼 수 있고 저도 그런 배를 타보지도 않았고 남극을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남극이 이렇구나 이렇게 극한 환경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뭐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러다가 배가 항해를 떠난 지 1년 좀 안 되는 기간에 배가 아예 침몰을 하게 돼요. 그때 대원들이 굉장히 희망을 잃고 실의에 빠지게 되죠. 생각을 해봐. 남극에서 그 얼음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슬리핑백 안에 들어가 자는 거야. 얼어 죽지 않으려고. 그리고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 많은 것들이 또 책에 나와요. 책 내용 전체 줄거리 중요하지 않고 그랬다가 엘리펀트 섬으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거기서 와 드디어 육지다 우리가 섬에 도착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생존할 수가 없는 거야.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노로 펭귄을 막 때려 죽여가지고 펭귄 고기를 잡아먹는 뭐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불을 때워야 되니까 고래라든가 바다 표범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포유류들은 굉장히 기름이 많잖아요. 네. 그 기름을 때워가지고 이제 불을 지피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펭귄 고기도 익혀 먹을 수 있으니까 펭귄은 기름이 별로 없대요. 펭귄을 백몇십 마리를 잡았는데 질긴 고기를 먹게 되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펭귄에서 고기가 많이 안 나왔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이제 대원들이 일기를 쓴 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네. 이 책을 네. 대원들을 인터뷰하고 일기 쓰고 그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이 책을 쓴 건데 엘레트텐 섬에서 도저히 생존할 수 없다라고 느껴가지고 세클턴 또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돼요. 자기가 5명의 정예 대원들을 데리고 엘리펜트 섬에서 1287km 떨어진 사우스 조지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남극 항해를 위해서 정박하는 곳인가 봐요. 그 섬에는 남극 항해를 가기 직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배도 고치고 뭐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좀 쉬고 뭐 이런 섬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위치 자체가 남미의 해하다랑 그렇게 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박해서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겠죠. 세클턴도 최초로는 사우스 조지아 섬에 출발을 했었어요. 근데 되게 큰 섬은 아니에요. 작은 섬이에요. 1287km가 떨어져 있는 거야. 북동쪽
마지막으로. 근데 이미 배는 침몰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가? 보트를 타고 가는 거야. 7m짜리 보트를 타고. 그 보트의 이름은 커드호인데 커드호를 타고 내가 갈 테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대원들은 꼭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를 믿고 생존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27명이 대원들 5명을 데리고 나가면 22명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22명이 그 대장이 그 말 한마디를 믿고 이 사람이 항해를 떠났는데 죽었을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1287km를 간다 그러면 인디어런스 호 같은 경우는 길이가 44m 정도에 달하는 큰 배였어요. 기름으로 떼어서 가는 배였는데 보통 노를 저어서 가야 돼. 도타나 노 그리고 해류 이거밖에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200km 어떻게 가? 영하 몇십 도까지 떨어진 남극이란 말이야. 그리고 남극의 겨울은 4개월 동안 해가 아예 안 뜬대요. 저도 이번 책에서 처음 알았어. 그런 위험한 항해를 떠나게 돼요. 세크턴이 기적적으로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을 하게 되고 자기가 원래 예상했던 뭐 시간 예를 들어서 한 달이었다 이러면 세네 달 후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가서 저기 우리 대원들이 있다 빨리 구조선을 보내달라 해가지고 세크턴이 그 구조선을 타고 다시 돌아와서 전 대원들을 살리게 되는 이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인간의 의지로는 정말 하기 힘든 일들을 해냈다 해가지고 실패한 항해잖아. 어떻게 보면 세크턴은 1907년에 있었던 첫 번째 항해도 실패했었고 두 번째 항해도 실패했었고 세 번째 항해도 실패했어요. 남극 대륙을 횡단하겠다고 갔는데 배를 침몰시키고 대원들과 거의 같이 죽을 뻔하다가 모두를 살려서 돌아오나 기적적인 일이 발생을 한 건데 이거를 두고 이제 위대한 항해다라고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전체 스토리 라인은 이래요. 항해를 떠났다가 배가 부빙에 갇히고 조난이 되고 침몰하고 엘레벤드 섬에 어떻게 뭐 이렇게 떠밀려가서 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또 1287km를 보트를 타고 건너가서 구조선을 타고 전 대원들을 구출하는 이런 스토리로 끝나게 돼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책이 이게 보니까 대략 한 350페이지네요. 350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인데 이 간단한 스토리를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요. 보통 우리가 배가 조난을 당하면 출항한 날짜 기준으로 보면 2년 동안 있었거든요. 남극에 동물들 때려 잡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기름을 가지고 불을 떼면서 버틴 건데 어떻게 2년 동안 사람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을까? 이게 하나의 미스터리고요. 사람이 한 명도 죽지 않았더라도 보통은 이런 어떤 극한 환경에 빠지게 되고 거의 죽음의 직전에 사람들이 이르게 되면 첫 번째로는 굉장히 허기지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다가 인육도 먹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19세기에 되게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그 낭만주의 화가라고 알려진 제리코의 메드사호의 뗏목이라는 그림을 보면 그것도 실제 조난 사건을 베이스로 생존자들을 인터뷰해가지고 그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뭐 인육을 먹은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 그림 안에는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27명의 배경과 출신이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른 뱃사람들은 또 거칠잖아 보통. 물론 이 27명의 대원들 중에 요리사도 있었고 살인사도 있었고 그리고 1등 항해사도 있었고 그냥 선원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거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었을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리더십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거를 뭐 다보스 포럼에서 추천도서 뭐 이런 식으로 막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종이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조금 특히 인상 깊었던 근데 인간이 이 정도로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배를 떠나면서 막 어떤 소지품들 버리고 할 때 일기를 또 그 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걸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 인간은 참 어떤 방식으로도 이렇게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구나 같은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뭐 사진이나 핸드폰으로 하지만 항상 뭔가를 이렇게 남겨왔잖아요. 근데 그 환경에서도 오늘 내일 할 판에 그걸 기록하려고 그 내용이 약간 그 우리가 전에 책 리뷰했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극한 환경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많은 수용소들의 생존자들을 연구를 해보면 왜 이 사람들이 생존했고 저 사람 죽었을까? 물론 운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돼요. 그 죽은 원인 중에 하나가 가스실에서 죽은 것도 있지만 가스실에 끌려가는 거의 운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전염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이 아니라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냥 감기 걸려 죽는다든가 폐렴에 걸려 죽는다든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몸의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는 희망을 버리는 순간부터 몸의 면역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대요. 그 책에서도 내가 리뷰할 때도 내용을 남겼었잖아요. 1944년 12월 25일 성탄절 이후 2주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왜 그러냐? 희망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올해 성탄절 내가 집에 갈 수 있겠지? 아, 올해는 전쟁이 끝나겠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1944년 6월에 있었어요. 그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고 노르망디를 기점으로 이제 쫙 연합군에 밀고 들어가고 독일군은 동과 서로 전선이 쪼개지면서 점점 밀리는 형국에 있었거든요. 독일군이 그때까지만 해도 폴란드를 점령하고 있었지만 소련군이 계속 밀고 들어오고 있었고 서쪽에서는 연합군이 밀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수용소에서 그 언로가 차단된다라고 해도 장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다른 수용소에서 온 포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독일이 지금 밀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 대략 1년만 버티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나 심신이 일단 지쳐있었고 연합군이 6월달에 노르망디 상륙했대 독일군이 패배할 것 같대라고 하는데 패배할 기색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해 성탄절은 집에 갈 수 있겠지 고대를 하다가 희망을 버려버리는 순간 바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은 병에 걸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터 프랭클이 한 이야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남극에서도 이 27명의 대원들이 사실 나는 남극에 내가 조난을 당했는데 몇 개월 동안 진척이 없고 피부도 다 갈라지고 막 손톱도 영양 부족으로 빠지고 너무 아프고 동상 걸리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는 뭐 비행기 헬기가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내가 죽겠구나 싶으면 희망을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맞아요. 너무나 무섭고 그 리더십이란 뭐냐를 봤을 때 그 친구들에게 넌 살 수 있다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계속 불어넣어 준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어떤 리더든 자기 조직에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희망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기업은 잘 될 거야, 우리 회사는 잘 될 거야, 지금은 좀 이렇지만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걸 계속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을 믿지 않잖아요. 에이 이직이나 해야지 이러고, 아유,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뭐해 이러고, 뭔가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동기부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건 모든 리더들의 고민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비효율적으로 흘러가는 부분들도 많고 이런 거일 텐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 리더십에 관한 책으로 읽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배가 침몰했을 때 아까 종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클턴이 아끼던 금으로 만든 담뱃갑이었나? 그거랑 이제 라이터를 버려요. 자기가 먼저 대원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물품 말고는 다 버리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솔선수범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대원들도 생존에 필요한 것 외에는 다 버려버리게 되는데 그때 세클턴이 그래도 생존에 필요하진 않지만 일기장은 지참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저는 사실 일기를 20년을 넘게 썼거든요. 자주 쓰진 않아요. 솔직히 요즘 바빠가지고 일기는 하루에 10분, 20분만 시간을 내면 쓸 수 있는 거라고 저 생각을 해요. 일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 번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일기를 쓰게 되면 분노, 슬픔, 기쁨 이런 것들이 객관화가 돼요. 객관화가 왜 되느냐 제가 전에도 설명 한번 했었는데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면 언어로 문법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일단 글로 옮기는 순간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나 복잡한 것들이 체계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설령 내가 글을 못 쓰고 맞춤법 다 틀리고 문단 다 틀리고 해도 일단 쓰는 순간 노력을 하게 돼 있고 그 노력을 하는 순간 아무리 내가 글을 못 써도 그것들이 체계화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객관화가 돼요. 실제로 저는 마음이 되게 힘들 때 술을 절대 안 마셔요. 제가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는데 나는 기쁠 때만 마셔요. 슬플 때는 난 절대 안 마셔요. 혼자 글 쓰고 책 읽어요. 그냥 아니면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내 고민을 토로를 한다든가 벤틀레이션이라고 해서 감정을 이제 배설하는 이런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 솔직히 제 인생에 저는 그냥 글을 써요. 그러면 진짜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게 내가 이거 됐으면 얼마나 벌었을 텐데 이거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것들이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잖아. 다시 또 트라이를 하면 되고 설령 그걸 내가 못 번다 해도 설령 내가 그걸 성취를 못했다 해도 인생엔 되게 다양한 방향이 있는데 왜? 이렇게 또 생각이 또 유연하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래요. 많은 유튜브 채널들에서 하는 아프리카 괜찮아 이런 강의들이라든가 감정을 이렇게 다독여주는 무슨 소용이 있나 정말 마약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을 정말 위로해주는 거는 너무 힘들고 뭐 죽기 직전이 자살하기 직전이 뭐 괜찮아 해주면서 보듬어줘야겠지만 진정한 위로나 진정한 충고는 그 사람에게 당장 마약을 주는 게 아니라 마약 없이도 엔돌핀을 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더 쉽게 얘기하면 고기를 당장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괜찮아 아프리카 청춘이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으면 아프니까 뭐가 청춘입니까? 쉽고 자기는 많이 아파봤나? 그럼 그렇게? 뭐 아프면 아픈 거지 아프니까 뭐 청춘이야. 노년도 아파 중년도 아프고 다 아파. 근데 청춘은 그런 아픔들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게 있다 할 뿐이고 중년에 아프면 이게 좀 극복이 잘 안 돼서 더 힘든 거고 종이 나이는 아파도 된다는 거예요. 된다라고 하는 게 아파 이게 아니야. 뭔가 저는 항상 지인들한테 추천해줄 때 이런 방법들을 추천을 많이 해주거든요. 일기를 쓰거나 김훈의 칼의 노래 같은 책을 읽으면서 이준신이 했던 고뇌를 좀 이렇게 감정이입을 좀 해보거나 아니면 이런 위대한 항해 이런 걸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서 생존할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생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책도 읽어보면 그래요. 세클턴이 훌륭한 리더십이 있었고 리더십이라는 게 뭐 대단한 이런 게 아니라 대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인간들이 있어. 내가 아무리 그 두려움을 억누르고 이 사람에게 희망을 준다 해도 그래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클턴 직접 자기 숙소에 재우거나 자기 곁에 둬요. 불안과 두려움의 기운을 전파시키지 못하도록. 회사도 직원이 100명, 200명이 있다 하면 그 중에 진짜 열심히 일하고 로열티가 있는 직원들도 있지만 뭐만 하면 불만인 직원들이 반드시. 있어요. 회사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제 생각에는 불만이 많은 직원을 먼저 업무에서 배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기강이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일을 아예 그만둘 게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회사였으면 잘라버리면 되는데 자를 수가 없잖아. 세클턴은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을 자기가 직접 품어버려. 이 대원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직접 케어에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리더의 모습이긴 하죠. 본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동물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세컨더리 리더십, 그리고 솔선수범 이런 것들이 과연 생존하는 데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겠느냐라는 걸 봤을 때 많은 영향을 미쳤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운이에요, 사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살아났고 그 순간에 바람이 또 북서쪽으로 불어졌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결합이 되면서 생존할 수가 있었고 중간중간마다 스테이지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스테이지들을 이제 클리어를 할
하려면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운이 따라준다 해도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없었으면 중간에 자살을 했거나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져 죽었겠죠. 그때 이런 리더십이 발휘가 된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극한 환경에서 조난을 당해서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결국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들, 책들을 읽어보면 운이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해요.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가치만 봤을 때 그런 성취에 대한 어떤 원인들을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실 운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맞아요. 제 주변에서 뭐 사업에 성공한 사람, 주식에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해요. 노력만으로 다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만 따라오면 돼. 이거 다 사기꾼이라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콘텐츠. 유튜브에서 나만 따라오면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난 이렇게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 어떻게 돈 벌냐? 강의 팔아 돈 벌잖아요. 강의 팔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양심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강의료를 좀 싸게 해주던가. 강의도 엄청 비싸고. 근데 어쨌든 책 리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해봤는데 전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지루함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와 일기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세글턴의 어떤 마지막 삶을 보면 4번째 항해를 갔다 오고 나서 모든 전 대원을 살려서 돌아오잖아요. 세글턴이 엄청난 유명인사가 돼요. 영국에서. 당연히 그렇겠죠. 엄청나게 센세이션 했을 거고 신문 호외로 막 이렇게 났을 거고 1916년에 세글턴이 살아서 돌아오게 되는데 1916년은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예요. 민족 감정이 굉장히 고조됐을 때고 민족 감정이 고조가 되면 영국은 영국끼리 뭉쳐야 된다. 프랑스 프랑스끼리 뭉쳐야 된다. 그래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감정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이때 세클턴이 이제 연락이 끊긴 지 1년 한 반 만에 모든 대원들을 데리고 귀환을 하니까 전설이 된 거고 영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민족주의 감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부터 영웅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출판 활동을 하게 되고 많은 강연을 하게 돼요. 그러면 돈도 많이 벌었을 거고 해요. 근데 세클턴은 여기 갔다 오고 나서 이것만 보면 굉장히 훌륭한 리더고 뭘 해도 사업도 엄청 잘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모든 사업이 실패해요. 회사에 이사로도 갔는데 잘 어울리지 못하고 뭐 회사를 당하게 되고 잘린 거죠. 출판하고 강연으로 번 돈들도 쉽게 날리게 되고 도시 생활에 적응을 못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막상 도시로 돌아와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의 장점 발휘하지 못해요. 사업이라는 게 다 리더십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치. 다 실패해요. 쫄딱 거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술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고 건강도 되게 악화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피를 하듯이 네 번째 항해를 떠나요. 그래서 또다시 대원들을 모으고 배를 이렇게 투자를 받아가지고 떠났는데 심장마비로 죽어요. 얼마 안 가서. 그래서 굉장히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는데 어떻게 보면 세클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항해 모두 실패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무슨 위대한 항해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27명의 대원을 단 한 명도 버리지 않고 생활시켰다라고 하는 그 리더십 그리고 반드시 살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겠다라고 나만 살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남극이라고 하면 완전 PTSD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무서울 텐데 구조선을 끌고 다시 돌아온 뭐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위대한 항해라고 제목을 지은 것 같아요. 세클턴의 삶 자체는 그렇게 위대하진 않았어요. 사실 2년 동안 남극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굉장히 뭐 기적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죠.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고 인생이 너무 힘들다 이러신 분이나 아니면 또 동기부여가 필요한 분들 아니면 그냥 이 세클턴 자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너무 유명한 사람이어서 궁금한 분들 한번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이렇게 그럼 한번 마쳐보겠습니다. 네.